안녕하세요, 최대현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 후 꼭 필수로 해줘야 될 하체 스트레칭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언니, 하체 운동하면 다리가 막 이렇게 물렁물렁 하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땡! 노입니다. 실제로 하체 운동을 할 경우 근육에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되어서 그 당시에는 붓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둘레가 약간 굵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쿨다운 후에 걷기 또는 스트레칭, 폼롤러 마사지 등을 하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하체 스트레칭 필수 세 가지 동작 꼭 기억하시고 하체 운동 후에, 정리 운동 후에, 잠자기 전에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이는 햄스트링부터 뒤 대퇴사두근 그리고 둔근이랑 엉덩이 근육을 많이 스트레칭 있는 동작이에요. 첫 번째, 딥 런지. 런지 자세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쭉 앞으로 눌러주세요. 천천히 하나, 둘, 더 앞으로 셋, 넷. 뒤꿈치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그 상태에서 무릎을 붙이고 이번에는 골반을 쭉 앞으로 밀게요. 쭉, 스탑. 천천히 계속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해볼게요. 뒤꿈치 땅에 붙이고 쭉 밀게요. 골반을 앞으로 민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앉아줄게요. 앉아서 다시 고관절 앞으로 쭉 밀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손으로 고관절을 쭉 앞으로 조금씩 밀어주셔도 돼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두 번째 동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고관절을 조금 더 스트레칭하고 허벅지 뒤쪽까지 이완시켜주는 동작이에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접어주시고 뒤쪽 다리를 쭉 펼게요. 그 상태에서 15초. 하나, 둘, 셋, 넷. 몸통으로 바닥을 쭉 천천히 누른다고 생각하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더 시원하게 상체를 바닥에 천천히 내릴게요.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엉덩이 사이드 부분이 많이 당겨줘야 돼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올게요. 이번엔 반대 가볼까요? 그 상태로 상체 세우고 시작해볼게요. 천천히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상체 숙여볼게요. 천천히 내려가서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올게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동작. 지금 약간 하체의 엉덩이 부분부터 많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하체에 우리가 근육이 많아서 많이 수축되어 있고 그만큼 많이 이완시키면 되게 편안하고 가벼운 다리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동작은 다리를 위로 해서 쭉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줄게요. 허리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괜찮은 분들은 종아리 그리고 발목 쪽을 잡으셔도 돼요. 열, 열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바로 다리 접어서 한쪽 다리 세워서 가슴과 가까이 붙여서 15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해볼게요. 한쪽 다리 쭉 펴서 이번엔 저도 이쪽 잡고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 다리 접어서 세워줄게요. 그리고 가슴 쪽으로 가까이 15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조금 다리가 가벼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체 스트레칭은 정말 정말 필수로 해주시면 좋은 게 하체에 많은 근육이 있는 만큼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 동작이 하체 혈액순환에 무척 도움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해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구독, 알림, 하체 스트레칭 고고! 그럼 안녕!